버스 고구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고구마 1개, 식용유, 백설탕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먼저 길게 4등분을 하고 다시 4cm 길이로 다각형으로 돌려썰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나오면요, 그냥 바로 자르지 않고요, 길게 4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고구마가 통통하면 가능한데요, 가는 고구마라면 4등분하면 너무 얇아지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냥 다각형 모양으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튀김이 바삭하게 되도록 하시오. 고구마를 튀긴 다음에요, 나중에 시럽 버무리는데 고구마도 바삭하게 속이 익을 정도로 튀겨주셔야 합니다. 먼저 고구마 손질하겠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벗기시는데 저희 시험 볼 때는 필러 안 쓰죠. 근데 중식칼로 껍질을 벗기는 것은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일반 칼로 껍질 벗기시고요, 자르실 때 중식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껍질은 다 벗겨 사용합니다. 자, 껍질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러면은 4등분 잘라볼게요. 길게 먼저 요구사항에 4등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길이가 4cm 정도로 다각형 모양을 만들래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어슷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동일한 크기가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온 고구마는 다 사용하도록 합니다. 고구마를 좀 늦게 썰었다, 그럼 바로 튀김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리 썰어놨다면 갈변될 수 있습니다. 갈변되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근데 또 찬물에 담가 놓으면 물기를 아주 잘 제거하셔야 튀길 때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에 안 담그고 바로 튀김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저는 물에 담갔기 때문에 전분기를 빼고 면보로 물기 제거를 할게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수분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고구마 튀겨보겠습니다. 기름을 좀 미리 예열을 해놓으시고요. 온도 체크해주세요. 젓가락 넣었을 때 아주 작은 기포가 생길 정도면 좋습니다. 고기 데칠 때 기름 온도 정도로 한 150도 정도 맞춰주세요. 속까지 익어야 되니까요, 너무 높은 기름은 안 됩니다. 자, 물기 제거한 고구마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섞지는 마시고요, 골고루 3개나 그 다음에 한쪽만 익지 않도록 가끔씩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고구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겉껍질이 바삭하게 되면서요, 약간 부풀어 오르는데도 생기는데 이런 모서리들은 색이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불은 약불입니다.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도 색이 나고요. 그러면은 아주 적당한 색깔입니다. 나중에 시럽하면서 색이 더 진해지니까 요 정도쯤에 빼주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 기름기 모두 빼주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바삭할 정도로 잘 튀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럽 만들어 보겠습니다. 팬에 식용유 한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설탕은 식용유의 3배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약불로 올려놓을게요. 시럽을 계속 이렇게 저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결정화됩니다. 설탕을 약간 넓게 펼쳐서 골고루 색이 나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기름은 고구마에 다 흡수되지 않고 설탕이 녹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요. 기름은 약간씩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이 세면 너무 지나치게 갈색으로 나면서 약간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약한 불이나 중간 불로 은은하게 우려줍니다. 제 앞쪽 여기만 지금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고루 설탕이 안 녹고 있다는 거니까요. 프라이팬을 움직여서라도 시럽이 골고루, 설탕이 골고루 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 설탕이 녹아야 합니다. 하얀 가루가 없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급하게 저으셔도 하얀 덩어리가 돌아다니니까요. 충분히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 재료를 넣어주세요. 저 갈색도 약간 나고요. 하얀 가루가 여기만 조금 있습니다. 그럼 불을 끄고 하시거나 약한 불로 놓고요. 한번 저어주세요. 완벽하게 다 예, 시럽화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고구마 넣어줍니다. 자, 고구마 넣고도 재빠르게 섞어줍니다. 고구마 면마다 사이사이 다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릇에 기름을 하나 묻혀 놓으세요. 자, 그다음 고구마를 기름 묻은 그릇에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놓게 되면 덩어리지니까 하나하나씩 떨어뜨려 놔주셔야 돼요. 고구마를 모두 떨어뜨려 놓았고요. 다음에 식은 후에 완성 접시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구마 박스 담아보겠습니다. 식은 고구마 박스는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자, 고구마 박스는 이렇게 시럽이 골고루 녹도록 해주시고요. 윤기나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